뿌리치면서 찼을 수도 있고 어, 그렇지. 뿌리치고 에이 이렇게 찼을 수도 있죠. 이건 한 동작이라기에는 약간 텀이 그거는 있으니까. 한동작 운동선수 출신인 저도 손을 뿌리치면서 동시에 발로 못 차요. 손을 뿌리치면서 발이 나간다는 게 그게 불가능해요. 그쵸, 그쵸. 달려들었다 부분이 중요한 네, 포인트가 됐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뿌리치고 남편이 가만히 있었는데 발로 찬 거면 문제인데 그렇지. 남편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내가 방어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현재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이 현재성이 이두 사람의 관계만 바로 볼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공간을 좀 많이 따져야 되는 것 같아요. 현관문 앞에 있잖아요. 현관문 앞에 있는 건데 더 뒷걸음질을 칠수 없는 공간이라고 쳤을 때이 사람으로부터 거리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밀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되게 협소한 공간에 들어가 있고 여성분 뒤에 있는 사람들 두 명이나 있고 문이 막혀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여기서 다음에 취한 행동은 좀 과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 행동을 취하는 논리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정당 상당합니다. 방위에 속한다고 봐요. 그리고 사실 뿌리쳐서 이 사람이 나랑 떨어졌다고 해서 아, 떨어져 있네라고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? 뭐 힘들죠. 일단은 한번 뿌리쳤다고 해서 남편이 멈출이란 보장도 없을 것 같고, 그렇죠. 네, 정말 저거는 오로지 방어 기제 아니었을까요? 저는 이게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요. 그냥 제 마음은 사실 발로 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어디, 정말 작사를 내놨으면 좋겠는 마음인데, 저는 아니다까지는 아니고, 아, 조금 법적으로 봤을 때 발로 차가지고 결국은 쓰러져서 지금 저렇게 장애를 갖게 됐다? 저는 그 일단 복부를 발로 찬 행위부터가 사실은 정당 방위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머리끄댕이를 잡히는 행위가 이게 살해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. 간병인도 있었고 어머님도 있었고 한데 나와 단둘이 있었을 때 어떤 그런 살해의 위협을 느꼈다면 그건 정당방위인데 그러니까 특히 복부 잘못 맞으면 정말 급사할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데 그 행위 자체부터가 저는 과잉 방어를 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반대로 과연 그걸로 끝났을까요?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. 그 후에 어떤 행동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만해, 그리고 뭘 하기 전에 밀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 따지면, 그렇게 따지면.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림은 뭐냐면 미래, 가까운 미래에 뿌리쳤어. 뿌리쳐? 그래, 너 한번 너 오늘 죽어보자 하고 부엌 가. 칼 갖고 나온다니까. 그렇죠. 그랬을 경우에 펼쳐지는 이 비극은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. 근데 저는 또좀 되게 감정적일 수 있으나 저의 발언이 이 아내분이 뭐 약속을 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의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어쩌면 되게 지극정성이잖아요. 근데 과연 아내가 정말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 생각으로 발로 찼을까요? 진짜 어머니를 보호하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은 상해를 입힐 생각이 없었을 거라는 게 그렇게 이미 증명되고 있지 않나. 이렇게 배심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막 교환하시는 거 보니까 이 정당방위 판단이 어려운 것 같아요.